12월 13일 네이버에서 나를 따르는 자 인생이 바뀌리라 주식카페를 운영하고 있는 카페 방장 붉은 태양입니다. 자, 오늘도 코스피 코스닥이 개파락으로 아주 급락이 이루어져서요. 아침장에 정신적으로 심적인 충격을 받으신 분들이 굉장히 많을 겁니다. 오늘 개파락이 컸었죠. 자,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코스피 지수는 그나마 좀 안정권인데 코스닥 지수는 아직 불안정하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자, 코스피 지수도 뭐 개파락을 시작을 해서 오늘 아침장에 강하게 매수세가 유입이 돼서 그나마 2071.23포인트로 마감이 돼가지고 그나마 조금 좀 안정을 그나마 찾고 있는 중인데 다행이죠. 다행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제 방송을 누차 듣는 분들은 알고 계시죠? 제가 지난주에 유튜브에 동영상 올릴 때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코스피, 코스닥, 삼성전자 하락장 아직 끝나지 않았다 해가지고 33편으로 제목을 다시 또 바꿨습니다. 32편에도 삼성전자 하락장 아직 끝나지 않았다. 자, 기술적 반등이 한 달 정도 가까이 왔잖아요. 그 올라오는 구간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누차 이야기했습니다. 개별 종목 신용 매수 풀로 매수한 사람들 그 다음에 주식 자금 대출 받은 분들 자 그런 분들은 기술적 반등 구간이 많이 오지 않잖아요. 몇 프로 뭐 찌끔찌끔찌끔 올랐죠. 이번에 한 달 동안 자 그때에 올라올 때마다 끊으셔 가지고 위기 관리를 하셔야 됩니다 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오늘도 개파락이 강하게 떨어지면서 반대 매매로 엄청나게 많은 사람 개미들이 피눈물을 흘렸을 것이다. 제가 입이 닳도록 하락장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 라고 여러분들한테 입이 닳도록 말씀드렸던 이유 오늘 개파락으로 떨어지면서 여전히 제 분석이 적중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장에 기술적 반등이 아침 10시 18분 정도인가요? 18분 정도의 기술적 반등이 왔는데 그때 저희 카페에서는 오늘 아침장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개파락이 이렇게 크면 굉장히 위험하다. 굉장히 위험한 신호다. 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저희 방송에서는 이미 오래전서부터 이미 지난 한 달 방송을 하면서 이 종합주가 급락장은 기술적 반등 구간이다. 절대 하락장이 이거 끝나지 않았다. 끝나지 않은 이유가 분명히 있다라고 제가 말씀드렸고 한 달 정도는 아마 기술적 반등이 올라올 것이다. 그렇게 해서 매수를 신호를 넣어서 지난 한 달 동안 단 한 명도 저희 카페에서 손실이 나지 않고 지금까지 매일 이렇게 엄청난 이 수익률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게 전업투자죠. 전부 다 직장인입니다. 자, 오늘 아침장에는 개파락이 굉장히 크고 개파락이 커도 중요한 것은 뭐냐면 굉장히 위험한 신호거든요. 이게 기술적 반등 구간이 오고 난 다음에 주가가 더 이상 못 올라가면서 지난주에 아침 시초가에 갭상으로 뛰면서 주가가 계속 밀려서 끝났잖아요. 자, 밀려서 끝나서 굉장히 이거 안 좋은 신호입니다. 오늘 아침장에 제가 저희 카페 회원님들한테 오늘은 개파락으로 떨어져서 특정 구간까지 빠지기 전까지는 특정 금액이 깨지면 추가 급락이 아주 강하게 올 것이다. 그러니 오늘은 전업 투자를 하는 저희 카페 회원님들이 전부 다 직장인이에요. 직장인이기 때문에 일일이 대응하기가 힘들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소극적으로 투자를 하고
적극적인 투자를 자제를 하겠다. 방송을 이렇게 해서 저희 카페 회원님 수익률이 거의 투자를 뭐 모든 회원님들이 안 했습니다. 안 하다가 이제 바닥을 제가 잡아드렸는데 오늘 이제 개파락이 워낙 크다가 보니까 아예 그냥 방송 참여를 안 하신 분들이 거의 90%예요. 그래서 수익률이 지금 올라오지 않고 있는데요. 자, 그러면 왜 붉은 태양은 종합주가가 하락장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라고 입이 닳도록 이야기하는가? 자, 그 이유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하나씩 하나씩 설명드리기 이전에요. 먼저 오늘의 뉴스를 또 한번 검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이빈 모건 스탠리는 미국 중국 정상이 정상회의에서 합의 도출에 실패할 가능성이 55%라고 전망했다. 그는 미중 간 무역전쟁을 해결하기 위한 도전이 만만치 않기 때문에 우리는 여전히 조심스럽게 남아있다. 자, 지적재산권 보호, 기술 등 가시적인 변화를 기꺼이 만들지 미국의 요구사항 중 어디에 우선사항을 둘지가 명확하지 않다라고 오늘 종합주가가 급락한 거, 그 다음에 월가가 바라보는 시각에 대해서 투자 심리가 악화됐다라는 이런 뉴스가 나오는데요. 이거는 뭐 근거가 없는 이야기는 아니죠. 근거가 없는 이야기는 아닌데 원래 우리나라 종합주가가 지금 코스피나 코스닥이나 지금 하락하는 이유는요 딱 한 가지예요. 자, 미국장은 이번에 급락장이 끝나고 난 다음에 기술적 반등 구간이 아주 씩씩하게 잘 진행이 됐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장은 찔끔찔끔 올랐잖아요. 한 달 동안에 오르고 빠지고 오르고 빠지고. 그 왜 못 오르겠습니까? 미국장이 올라갈 장이 아니에요. 지금 월가의 시장은 대체재를 찾는 중이다. 뭐 이런 뭐 애플이 뭐 급락했다. 그냥 때려 맞는 구간에서 그냥 때려 맞는 겁니다. 이거는요, 미국장은요 지난주에 무조건 급락하는 장이에요. 이런 걸 여러분들이 알고 투자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다음 뉴스 한번 볼 텐데요. 불확실한 내년 전망, IT 이익 정체가 될 것이다. 코스피는 얼마? 자, 증권가는 내년에 코스피 전망 최저 1850에서 최고 2450포인트 더 떨어지거나 소폭 오르는데 그칠 것, 답답한 전망이다. 내년 코스피 전망치를 낮게는 1850, 높게는 2450 정도를 보고 있다. 작년에는 뭐 3000포인트 올라간다고 뭐 난리가 났었죠. 자, 신한금융투자 1850, 2350, DB금융투자 1870, 2450, 뭐 이런 전망은 뭐 누구는 못합니까? 자, 내년에 코스피가 어려움을 많이 겪게 될 것이다. 자, 내년 하반기 코스피는 미국 주식시장의 장기 사이클 하락 전환 영향권 내에서 움직일 것으로 본다. 미국 주식시장이 상승할 땐 크게 오르지 못하고 미국이 하락할 땐 더 크게 떨어지는 억울한 상황이 내년 이맘때에도 나타날 수 있다. 뭘 내년 이맘때 이야기를 지금 이야기를 해. 자, 이거요, 미국장은요 제가 조금 있다가 이 종합주가에 대해서 일일이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애플 급락에 한국 반도체 휘청, 코스피한테 2030포인트까지 밀렸다. 제가 저희 카페 회원님들한테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들한테 제 방송을 계속 듣는 분들 2000포인트를 빨리 깨야 개미들이 그나마 살아남는다. 그래서 지난 한 달 동안에 그나마 살아남은 거 아닙니까? 살아남았는데
지금 거기를 다시 깨겠다는 뜻이거든요. 거기를 지금 깨느냐 안 깨느냐, 다시 2000포인트를 깨지는 상황이 오게 되면, 지금 오늘 이제 코스닥이 이번에 급락을 하면서 어떻게 됐습니까? 지난 한 달 이전에 그 하락장의 끝을 그냥 깨고 내려갔잖아요, 오늘. 그러니 나스닥이 지금 더 빠지면 코스닥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코스닥 죽는 거예요. 자, 저희 카페에서 오늘 매수 신호를 코스닥을 정확하게 잡아줬거든요. 10시 18분인가로 제가 기억하는데, 여기가 오늘 바닥이다. 여기가 깨지면 코스닥은 오늘 아주 엄청 급락한다. 확률은 거의 뭐 90, 한 7, 8% 없다. 확률적으로. 그런데 마지막 2, 3%의 확률이 있기 때문에, 물론 저는 뭐 100% 여기가 바닥이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만에 하나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제 방송을 듣는 분은 100%라고 이야기하면 좀 뭐 사기치는 것 같고, 뭐 신임을 못할 것 같아서 제가 뭐 한 90, 한 7, 8% 확률은 맞는다. 저희 카페에서 오늘 저희 방송 회원들이 다 들었거든요. 오늘 코스닥이 급락할 때 10시 아마 18분인가 아마 그랬을 겁니다. 여기가 바닥이다, 오늘에. 그리고 난 다음에 주가가 급등을 해서 끝났지 않습니까? 오늘 급등을 해서 끝났는데, 그 시황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기 이전에, 이 뉴스를 여러분들이 절대 믿으시면 안 된다. 애플이 급락을 해서 한국 반도체가 휘청했다. 이게 아니고요. 원래 코스닥이 하락장이에요. 지난주서부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기술적 반등 후에 그냥 하락장이라고. 절대 그 구간을 못 넘어간다. 지금 당장 못 넘어갑니다. 그래서 지금 주가가 지금 급락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지난주에 고점이 어딥니까? 고가가 700포인트잖아요. 700포인트. 700포인트, 거기는 그냥 당연하게 때려맞고 밀리는 구간이에요. 절대 거기를 돌파 못합니다. 그래서 지금 주가가 빠지고, 오늘도 지금 바닥을 제가 얼마에서 코스닥을 잡아드렸냐면, 오늘 완전 바닥에서 한 틱도 안 틀리고 제가 오늘 바닥이 여기다, 10시 18분 정도로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 근데 저희 카페 회원님들이 투자를 못했어요. 왜? 아침장에 워낙 개파락으로 크고, 오늘 잘못하면 지난 한 달 동안에 저점을 깨고 내려가는 구간이기 때문에, 직장생활 하는 사람들 자칫 잘못해서 매수신호 잘못 넣어주면 이거 손실로 이어지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좀 소극적으로 대처해라 그랬더니, 아침에 이제 장 시작하기 전에 그 방송 듣고 아침에 개파락으로 뚝 떨어지니까 회원들이 다 그냥 접속만 하고 회사 생활, 회사 업무에 치중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수익률이 크게 오른 사람이 한 친구가 있는데 아직 수익률이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한 회원님은 기다리고 있다가 수익이 뭐 한 몇십만 원 조금 났고요. 자, 종합주가가 하락하는 데는 이런 뉴스하고 상관이 없는 거다. 여러분들, 애플이 하락한 거하고 우리나라 주가가 하락한 거하고 물론 연동이 되는 건 사실이죠. 왜? 연동이 되는 건 사실이에요. 왜 그러냐면 나스닥하고 코스닥하고 뭐 같은 업종 아닙니까? 자, 그렇지만 그러면 애플이 하루 떨어지면 그 다음 날은 왜 올라가요? 그렇잖아요. 아니, 어제 악재가 터져가지고 급락을 했으면 오늘은 또 왜 올라가냐고. 뭐 그놈의 영업이익이 뭐 갑자기 하루에 뭐 호조로 바뀌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 여러분들 믿으시면 안 된다는 거죠. 당연하게 지난주에 올라가지 못하는 구간을 돌파를 못했기 때문에
하방압력을 당연한 구간에 받는 겁니다. 거기에 맞춰서 이런 뉴스가 생산이 되는 것 뿐이지 여러분들 이런 거 믿지 마시라고 제가 입이 닳도록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립니다. 오늘도 또 제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런 거 믿지 마십시오. 다 쓰잘데기 없는 지식이다라고 뉴스고 정보고 지식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초점 대외 악재에 휘청이는 코스피 위험관리가 필요한 때다. 당연하게 위험관리를 해야 됩니다. 제가 입이 닳도록 말씀드리잖아요. 코스피, 삼성전자, 코스닥 하락장 아직 끝나지 않았다. 이제 정말로 조심해야 될 때가 이제 12월달이 될 텐데 12월달에 여러분들 정말 조심하십시오. 12월달에 정말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코스피 지수가 뉴욕 증시 급락 여파에 또다시 2000선 붕괴를 위협받고 있다. 조정이 장기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위험관리를 해야 된다는 조언이다. 이건 맞는 이야기입니다. 뉴욕 증시 급락을 이끌었던 달러 강세가 완화조짐을 보이긴 쉽지 않고 미국은행이 긴축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돼서다. 자, 코스피 2000 붕괴를 위협받고 있다는 이야기에 대해서는 저도 수긍을 합니다. 그렇지만 지금 당장은 아니다. 지금 당장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또 한 번 위험을 틀림없이 받게 되는 날이 오게 될 것이다. 그게 왜 그런가? 그건 차후 여러분들한테 때가 되면 다시 말씀드리도록 할 것이고요. 자, 간밤에 뉴욕 증시 급락 여파에 따른 영향으로 오늘 급락을 했죠. 근데 미국장 급락한 거에 비해서 지금 어마어마하게 그냥 미국이 조금 흔들어졌기만 앉아가지고 우리나라 장에는 그냥 아침장에 개파락으로 떨어지는 게 이거 어디 피가 말라가지고 이거 어디 살아남겠습니까? 자, 서상영 키움증권연구원은 미증시는 지난주 금요일에 이어 애플과 관련된 주가 하락을 주도했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4.44% 하락하는 등 기술주 전반에 걸친 매물이 출회된 점도 부담이었다. 이에 한국 증시의 부정적인 요인으로 작용됐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자, 미국 다우지수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도록 할 텐데요. 자, 다우지수하고 그 다음에 S&P 지수하고 그리고 나스닥하고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도록 할 텐데, 자, 애플이 떨어지는 거하고 상관없이 그냥 원래 하락장이에요. 미국장이 기술적 반등이 오고 난 다음에 지난주에 고점을 때려맞고 주가가 빠진 겁니다. 고점을 때려맞았으니까 그 다음 주에 주가가 급락이 오는 건 이건 기정사실 아닙니까? 당연하게 못 올라가는 장이에요. 못 올라가는 장에 그냥 이런 뉴스가 나온 것 뿐이지. 여러분들 이런 거 아시고 투자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 우리나라 장은 뭐 불보듯이 뻔하잖아요. 불보듯이. 미국 시장이 왜 반등을 못하는가? 이런 요인하고 상관없이요. 이런 요인은 제가 더 이상 이야기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이런 것 갖고 여러분들이 너무 무서워하지 말라는 거죠. 너무 민감하면 여러분들 자산을 지키는데 무진장 흔들립니다. 무진장 흔들려요. 자, 미국 S&P하고 지금 나스닥 지수가요, 지난주 언제입니까? 나스닥 11월 8일이죠 11월 8일날 전날 양봉으로 아주 강하게 치고 올라왔거든요. 자, 수요일날 11월 7일 S&P하고 강하게 양봉으로 치고 올라왔단 말이에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다음날 거꾸로 지는 건 이거 당연한 거 아닙니까? 이건 당연한 거예요. 그냥 정석적인 하락장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런 걸 여러분들이 아시고서 투자를 하셔야
코스피 지수가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 것인가, 코스닥이 어떻게 흘러갈 것인가 이런 걸 정확하게 예측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오늘도 말씀드리지만 아직 하락장 끝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은 제 방송 들으면서 위험 관리를 하셔야 됩니다. 자, 지난번에 한번 기술적 반등이 오고 난 다음에 주가가 한번 강하게 추가 상방을 더 한번 쳐줘야 되는데 그 구간을 지금 치지 못하거든요. 당연하게 못 올라갑니다. 그러면 이 주가가 더 한번 이렇게 강하게 오늘처럼 조정을 받으면은요, 이 반대매매 물량 꽤 나오고 심리적으로 굉장히 안 좋거든요. 자, 메리츠 종금 연구원은 시장 달래기와 같은 파월풋을 기대했던 시장의 중앙은행 행보는 실망감으로 다가왔다. 자, 2000년 3월 미국 IT 버블을 근거로 들었다. 이 보도가 나온 날 미국 중앙은행이 예고된 금리 인상을 단행했고 주식시장에 패닉이 시작됐다라고 이렇게 나오는데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그 미국 다우지수 선물지수를 뭐 차트를 보여드리면서 제가 설명을 시켜드리고는 싶은데 제 이야기 하나하나가 전부 다 돈이기 때문에 이 뭐 차트까지 켜놓고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아무튼 저희 카페에서 이 왼쪽에 자그마치 2년입니다. 2년 동안 2년 동안에 단 하루도 손실 나지 않고 올라오는 이 수익률의 근거를 보시면은요, 이게 종합주가에다가 배팅한 수익률이거든요. 2년 동안 단 하루 손실이 없다는 거, 자그마치 730일입니다. 730일. 제가 여러분들한테 누차 말씀드리지만 이런 뉴스에 여러분들이 흔들리게 되면은요, 멘탈이 무너집니다. 당연하게 하락장이기 때문에 기술적 반등이 왔을 때 때려맞고 밀렸다라는 거 여러분들 꼭 명심하시고요. 이제 뭐 다음 뉴스, 연기금 코스닥 팔고 대형주로 갈아탄다. 자, 코스닥을 이제 팔고 대형주로 사들이고 있다. 이건 뭐 그냥 연례 행사 아닙니까? 연례 행사. 이건 연례 행사입니다. 매번 반복되는 일이잖아요. 매번. 그러니 기술적 반등 구간이 올 때 여러분들이 코스닥에서 수익을 내기가 어려운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자, 조심하셔야 되고요. 자, 다행히 오늘이 이제 종가가 그나마 올라가지고 끝나서 그나마 내일은 조금 좀 안심이 될 텐데 여러분들 안심으로 끝내시면 안 됩니다. 안심으로 끝내시면 안 돼요. 더 위험한 장이 올 수도 있다라는 거 꼭 명심하시고, 지금 이렇게 종합주가 급락을 해서 한 달 동안 기술적 반등이 오고 난 다음에 다시 조정장에 오니까 아무것도 모르는 개미들이 앉아서 지금 뭐 주식 바닥이다 이러고서 신용 매수하고 주식자금 대출 받고 그러는 분들 꽤 많은데요, 재수 없으면 다 날아갑니다. 여러분들 조심하셔야 됩니다. 재수 없으면 전 재산 다 날아가요. 조심하십시오. 자, 코스피 코스닥 하락장은요 절대 하루 이틀에 바닥 잡고 상승세로 돌아서지 않습니다. 아직도 멀었습니다. 아직도 멀었습니다. 기술적 반동만 오면 어느 한쪽에서 잡아 당기는 세력이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 꼭 명심하시고요. 너 못 올라가 이놈아, 그러고 잡아 당기는 놈이 있다니까요. 그래서 절대 못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S&P도 못 올라가는 거고, 그래서 나스닥도 못 올라가는 거고, 다우지수도 못 올라가는 겁니다.
거기에 맞춰서 뉴스가 적정껏 생산돼서 여러분들한테 제공되는 것 뿐이다. 세상은 움직이는 뒤에 있는 큰 세력이 있습니다. 그런 걸 여러분들이 알고 투자를 하셔야 됩니다. 제발 제 동영상을 보시는 분은 위험한 투자를 자제하시고요. 내 재산 지키는 데 쪽으로 치중을 하십시오. 자, 기술적 반등이 오늘 왔다라고 해도 아주 좋은 모습은 아니다. 조심하십시오. 자, 이상 네이버에서 나를 따르는 인자 인생이 바뀌리라 주식 카페를 운영하고 있는 카페방장 붉은 태양입니다. 자, 여기 왼쪽에 파워포인트에 나오는 자그마치 2년 동안 730일인가요? 2년이 730일인가? 365일 곱하기 2 하면 730일이 맞네요. 730일 동안에 이 코스피 코스닥 코스피 코스닥 100만원 갖고 1억 벌기에 대한 코스피 코스닥 종합주가에 대한 배팅을 730일 동안 제가 도전을 해서 단 하루도 손실이 나지 않은, 자, 이것은 뭐냐, 선물옵션 시장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어야, 파생상품에 대해서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어야 나올 수 있는 기록적인 수익입니다. 자그마치 도전장을 던지고 앉아가지고 2년 동안 단 하루도 손실이 나지 않고 이렇게 수익이 나는 이 이유, 이게 바로 코스피 코스닥에 배팅한 수익률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제 종합주가에 대한 분석이 얼마나 정확한가, 여러분들 제 이야기 명심하시고요. 지금은 적극적으로 투자할 때가 아니고요. 고점에 물리셔서 반대매매 나가거나 이런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분은 내 재산을 조금씩 지키는데 치중을 해야 살아남을 수 있다라는 거 꼭 명심하시고 조심하십시오. 자, 이상 네이버에서 나를 따르는 자 인생이 바뀌리라 주식 카페를 운영하고 있는 카페방장 붉은태양이었습니다. 자, 저를 찾아오시면 인생이 달라지게 될 겁니다.